광주일고가 황금사자기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승한 광주일고는 3년 만에 다시 전국 고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일고가 대구고의 마지막 선수를 아웃 처리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72회 황금사자기 대회 결승은 광주일고의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광주일고는 1회에만 안타 5개를 집중시켜 3점을 따냈고 3회와 4회에도 각각 3점과 2점을 추가로 뽑아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대구고가 7회 초 2점을 추격했지만 결국 10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실하게 했고 이기는 상황 속에도 저희 거 하자고 해가지고 어느 팀보다 더 절실해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광주일고의 우승 원동력은 포기를 모르는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4강과 8강 16강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저희들 선수들이 첫 게임부터 어려운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면서 선수들이 그걸 당으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였거든요. 광주일고 조준혁 투수는 3경기에서 2승, 작책점 0.50의 뛰어난 투구로 최우수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결승전을 응원한 광주일고 학생과 동문 천여 명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단합이 되어서 다 같이 응원하는 거 보니까 울컥함이 들고요.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주일고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고교 야구 정상에 섰습니다. 야구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